이번 시간은 섹션 11번 차트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뉴, 단축키, 도구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제 유형 보시면은 차트의 그래프 모양이 나와 있죠. 그리고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보시면은 차트 모양이 원형 차트로 출제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연습문제에서도 원형 차트 작성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원형 차트는 전기 문제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워드 상시 검정에서 최근에 자주 접한 수험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부터 설명을 추가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교재에서 정확히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함께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존에 있던 혼합형 차트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표에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래서 먼저 저희 브록 파일 중에서 해당 차트.hwp 파일 불러오도록 하세요. 이두 파일 같이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다가 두 파일 같이 불러놓고 함께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교재 차트의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차트는 현재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 빈 줄로 한 줄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차트의 크기는 표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차트에 대한 지시사항이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표에서 작성하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례와 그리고 X축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연도가 나오고 중국, 미국, 한국이 나오죠. 그러면 구분에 대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도가 나오니까 이 데이터들 이렇게 필요하겠죠. 증감과 합계는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텐데요. 저희 차트 만들어지지 않은 이 차트.hwp 파일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는데요. 문제지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현재 구분 아래 보이는 나라 이름들은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인데요. 저희 출제 유형에 나와 있는 나라 이름은 중국, 미국, 한국에서 독일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4개가 모두 선택돼서 차트에 보인다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독일은 빼고 작업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모두 선택해서 차트 만들기를 했다면 먼저 블록 설정 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로 가서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 것, 묶은 세로막 대형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필요 없는 데이터, 독일의 데이터죠? 이렇게 삼행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우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 행, 그리고 중국 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미국에서 한국 행, 이렇게 독일만 빼고 4개 행을 구분해서 2024년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차트 만드는 건 동일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로 가서 세로막 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우기 할 필요 없이 A열에는 중국, 미국, 한국만 나타나고 독일이 없는 상태가 되죠.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 알아두면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 차트 데이터 편집에선 수정할 게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걸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만 필요하니까 표는 안 보여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한번더 만들었던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삭제해 놓고 위에 있는 차트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문제지에서 차트의 모양, 혼합형 괄호에서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세로막대 이것만 먼저 만들었고요. 이중축 꺾은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교재에서 기적의 팁을 보면은 차트 종류에 대한 설명이 출제될 때 저희 방금 보여진 얘기처럼 혼합형에서 괄호에서 이중축 꺾은선, 세로막대 혼합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중축 혼합형 괄호 열고 묶은 세로막대형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든 차트는 동일한 걸 만드는 거예요.
이중축 꺾은 선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차트를 만든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범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X축, Y축이 나오는데 만약에 X축, 이 가로축 데이터와 범례가 서로 바뀌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차트 한번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오른쪽에 가면 줄칸 전환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축과 범례가 변경되어 나타나요. 만약에 가로축 데이터로 출제가 된다면 중국, 미국, 한국은 가로축이 아닌 세로축에 이렇게 나타나고 숫자가 가로축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줄칸 전환을 사용하면 세로축과 범례를 서로 바꿔서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되어 있는 차트 잘 보세요. 막대 그래프 여기 색상이 지정되어 있고요. 범례도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만들어진 차트에서는 막대 그래프가 3개가 보이고요. 출제 유형에서는 세로막대가 2개가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이 색상은 2022년, 두 번째 색상은 2023년이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에 있는 이 막대 그래프, 이거는 2024년인데 이거는 세로막대가 아닌 이중축 꺾은 선 또는 문제 출제에 따라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막대 그래프만 옆에 동일하게 세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상단에 차트 디자인의 제일 왼쪽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면 꺾은 선 영역형 있죠? 차트의 이름은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중축 꺾은 선, 저희 문제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앞쪽에 있는 세 개는 각각 꺾여 있는 부위에 있는 표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여 있는 부위에 표식이 있는 이네 번째 것,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 막대 그래프 2024년 데이터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꺾여 있는 부위에 있는 표식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기 한국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 크기가 너무 작아서 막대 그래프 선택이 이렇게 클릭해도 선택이 잘안 된다. 앞에선 되어 있지만 모든 데이터가 막대 그래프가 크기가 작아서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차트 디자인이 아닌 차트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차트 요소 있죠? 항목 축이 아닌 여기 계열 이렇게 나와 있죠. 2024년 데이터 선택한다면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데이터가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기 전에 만약에 2024년 데이터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차트 요소에서 이걸 열어서 2024년 계열을 이렇게 선택하면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되죠. 그러면 차트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요소 찾는 것도 어렵다면 그냥 이 차트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옆에 차트에 대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차트 요소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현재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열어서 계열 2024년 이렇게 선택하면 동일하게 필요한 계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유형에서 보면은 차트의 모양까지만 지정했고요. 차트의 크기 지정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설정해도 되는데, 교재 설명대로 하기 위해서 차트의 크기 설정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먼저 교재 설명에서 5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방금 차트 종류 변경한 그래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개체 속성 나타나 있죠? 만약에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냥 이 꺾은 선형 이걸 더블 클릭해주면 바로 옆에 개체 속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옆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선택된 거는 계열 2024년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지에서 차트의 모양 지정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또는 이중축 꺾은 선 이것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지금 세로축 보세요. 왼쪽에 나타나고요. 문제지에서 보면은 오른쪽에도 세로축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왼쪽은 기본축, 오른쪽은 보조축에 대한
데이터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만든 것은 보조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삼각형 모양이었죠. 문제지에서는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표식 종류를 자동이 아닌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형식을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표식의 크기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칠 상태로 놓아두면 됩니다. 이제 차트 크기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개체 속성을 누르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과 다른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 만들 때, 글 상자 만들 때 봤죠? 그러면 이 대화 상자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할 수 있어요. 너비 값, 여기는 80 지정하고요. 탭키 두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높이는 65mm 지정하세요. 크기 고정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체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표와 달리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설정할 수 없어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 해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리 차지. 차트는 워드 실기에서 항상 자리 차지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위치. 먼저 가로는 단위 지정되어 있고요. 가운데로 변경. 기준이 0 상태인데요. 그대로 놓으면 되죠. 세로 위치는 문단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여기도 위, 그리고 기준 위치를 0이 상태에서 바로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났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개체 속성에서 여기 가로, 세로 위치까지 지정한 후에 설정을 누르지 말고요. 한 가지를 더 수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출력 유형에 나온 다음 지시사항, 바깥 여백을 설정하는 건데요. 기본 옆에 여백 캡션 눌러주세요. 여기는 표에서도 바깥 여백 지정하게 되어 있었죠. 표에서는 바깥 여백 지정을 하지 않죠. 차트에서는 바깥 여백 중에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쪽에는 5, 그리고 아래쪽에는 7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각각 입력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 결과를 다시 보면은 표와 차트 사이에 빈 줄이 한 칸이 있죠. 차트 저희 만든 거에선 표와 차트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사이에 빈 줄이 없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차트를 위치 지정한 후에는 마우스 드래그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차트를 조금이라도 드래그한 후에 개체 속성 들어가 보면 저희가 기본에서 지정했던 가로와 세로 위치 있죠? 기준 위치가 변경돼 버려요. 그래서 다시 00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설정했을 때 차트가 또 위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차트가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차트 개체 속성에서 위치 그리고 바깥 여백까지 지정을 했다면 대화 상자 빠져나온 후에 차트를 잘라내기 하세요. 오려두기 기능 있죠? 이렇게 오려두기 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X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사라졌죠? 그러면 표 아래 빈 줄이 이렇게 하나가 보일 거예요. 여기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반드시 여기에 커서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표 아래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표 바로 아래 빈 줄에 여기다 커서를 놓아줘야 하고요. 만약에 빈 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표 바깥에 여기에서 커서를 놓고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서라도 빈 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는 컨트롤 숫자 1키 누르면 이렇게 바탕글 스타일 기본 상태로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커서 놓은 상태로 컨트롤 V 또는 붙이기를 해주면 이렇게 표와 차트 사이에 빈 줄이 하나 있고 커서는 그대로 여기 깜빡이고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차트 아래에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차트 아래에 빈줄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에다 다음 내용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차트를 붙여넣기 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빈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차트 바로 아래 빈줄에서 커서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아래 빈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는 차트 아래에 나타나야 되는 데이터들 여러분이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미리 입력해 놨다면 이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나타나도록 이것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서에서는
아래쪽에 그리고 오른쪽 단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트 아래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요. 실제 시험 문제지에서는 표가 있고 그 아래 차트가 있고 그 아래에는 몇 줄의 문장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문장의 줄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표 아래 이 여백이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서 컨트롤 V로 붙이기를 해도 차트가 오른쪽 단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표의 크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표 높이 조절하는 것 기억하죠? 컨트롤 V 화살표 키로 최대한 작은 상태로 조절하고 다시 한번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한 번만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표 아래에 차트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설명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 8번에 해당하는 설명인데요.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글자 내용에 문제지에 보이는 차트의 제목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시사항을 잘 봐주세요. 제목에 대한 글꼴 지시가 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에서 한글 글꼴, 영문 글꼴, 여기에서 글꼴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제목은 빼고 갑축, 항목축, 보조갑축, 범례 이것만 글꼴 설정 9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용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제목 수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팁은 교재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더알기 팁을 봐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들 역시 팁으로 나와 있죠. 제목, 왼쪽에 이 세로축 숫자는 갑축, 그리고 오른쪽에 세로축 숫자는 보조갑축, 그리고 가로축은 항목축,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연도는 범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 설명을 보면은 범례 위치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개체 속성에 범례 이렇게 선택되었다고 나오고요. 범례 위치 오른쪽 되어 있는데 문제지와 동일하게 아래쪽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왼쪽 세로축, 갑축의 데이터 수정하도록 할 거예요. 범례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의 범례 위치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른쪽 이게 나온 상태라면 바로 왼쪽에 갑축을 숫자를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최소, 최대, 주 단위를 설정할 수 있게 이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런데 범례가 선택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축을 이렇게 선택하면 방금처럼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최소, 최대, 주 단위를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왼쪽에 숫자 단위를 확인을 해주세요. 최소값은 0이고 500 단위씩 변경되고 있고요. 최대값은 2000으로 출제 유형 차트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 수정하고 싶다면 최대값 체크해서 2000, 주단위도 체크해서 500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여기 체크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이 0이 아닌 마이너스 표시, 하이픈으로 보인다면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의 범주가 보이죠?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회계로 변경을 해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하이픈 모양으로 변경되어 나타나요. 그런데 앞에 원 표시가 나타나죠? 이거는 역시 표시 형식에서 기호 한국어 되어 있는 것을 없음으로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기존처럼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범주는 다시 일반 상태로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조갑축에 대한 숫자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비교를 해보면 0에서 1000 단위씩 변경돼야 되고 최대값도 2000이 아닌 3000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보조축값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개체 속성에 보조갑축의 데이터 최소값 0, 최대값 체크해서 30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주 단위 선택해서 1000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러면 출제되어 있는 차트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더 이상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차트의 모양을 잘 보면 이 보조축, 이 옆에 이렇게 주눈금 선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출제 문제에서는 안 보이죠? 이것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개체 속성, 여기에 눈금, 주눈금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건데요. 없음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안쪽에 보면은 가로로 된 선들이 보이고 있죠? 이 선도 출력 형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은 가로로 되어 있는 이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면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요. 이거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또 교재 설명처럼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12번 설명에 보면은 글자 모양 편집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왼쪽 갑축에 데이터, 숫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 주세요. 갑축에 대해서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글꼴 변경하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도둠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다면 한글 글꼴에 여기에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둠 선택. 이거는 글꼴 바꿀 때 했었죠. 그리고 영어 글꼴도 도둠 입력해서 도둠 선택.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글자 크기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꼴은 모두 함초롬 도둠 상태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에선 진하게 기울기 밑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시가 없죠. 크기만 9포인트로 변경,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조값 축도 먼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크기 9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가로축에 이 데이터, 다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크기 9포인트로 변경, 설정 눌러주고요. 아래에 있는 범례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크기 9포인트,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아래 이렇게 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세요. 이 선이 이렇게 선택되었죠?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버리면 이렇게 모두 삭제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옆에 개체 속성에 차트 영역 써 있는데요. 채우기 선 여기를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해주면 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안쪽에 있는 가로선 있었죠? 이거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누르면 가로선만 삭제가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던 선은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누르면 차트 전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선택한 후에 옆에 개체 속성에서 선 없음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설명에서는 마지막으로 차트 위치 조절하기 위해서 Ctrl X 한 후에 표 아래 빈 줄에서 Ctrl V를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하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명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요. 연습 문제 1번, 2번은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문제 2번에서 보면은 세로축에 왼쪽에 있는 갑축,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갑축. 이게 숫자가 안 보이고 있죠? 이거는 쉽습니다.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 나타났죠? 차트 구성 추가에 축을 보면은 기본 가로, 현재 가로갑축은 나타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기본 세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 구성 추가 축에서 보조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없앤다면 반대로 차트 구성 추가 축에서 기본 세로 선택하면 없어지고요. 다시 구성 추가 축에서 보조 세로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풀이 결과 보면은 아래 선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 3번의 원형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동영상 강의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제가 이 설명까지는 해줄게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설명하지만 현재 파트 1 상태에서 문제 3번 혼자 작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원형 차트로 만들라는 경우에는 원형 차트는 두개 데이터 계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에 표에서 보면은 현재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죠. 하지만 원형 차트에서는 구분해서 인문계학과 또는 구분해서 자연계학과 또는 구분해서 비중
이렇게 두개 계열만 선택해서 원형 차트를 만든다.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풀이 결과가 아닌 이렇게 표만 있는 이 파일을 열어서 만들어 본다면요.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지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혼합형 차트인 경우에는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퍼센트로 나타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만들어진 표에 보면은 퍼센트하고 가장 가까운 데이터 계열은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비중의 데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 평균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차트 이렇게 가서 아래로 가면 원형 차트가 있죠. 원형 첫 번째 것. 먼저 2차원 원형. 이거는 지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차트 데이터 편집엔 A, B 이렇게 두 개만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도 2023년, 뭐 2025년, 2026년만 필요하고 2024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삼행을 이렇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데이터 편집 창은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퍼센트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은 비중도 입력되어 있는 값이 퍼센트가 아닌 상태죠. 그래서 퍼센트로 변환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차트 디자인에 바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퍼센트 되어 있는 게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례까지 나타나 있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것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범례는 위쪽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퍼센트로 변환되어 있고요. 퍼센트 값이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크기, 개체 속성에서 크기와 위치 지정해 주고요. 여백 지정해 주는 것 동일하게 지시되어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조절했다고 치면 이제 차트 위치는 표 아래 빈 줄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잘라내기,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서 나타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이 데이터, 이 백분율 나온 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개체 속성에서 값 있고 백분율이 있는데 현재는 백분율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백분율이 아닌 값으로 현재 표에 입력되어 있는 이대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은 값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분율 체크 해제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표와 동일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백분율로 다시 나타나야 되겠다 싶으면 백분율 체크, 값은 체크 해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표 바깥에 나타나야 된다면 바로 아래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에 대한 지정은 각각 4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하게 글자 모양 편집으로 가서 글꼴에 대해서 한컴 고딕으로 2개 변경, 그리고 속성,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글자에 대한 지시가 지시되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크기 조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범례 위치는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변경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제목 편집 들어가서 제목 입력하고 글꼴에 대한 지시가 있다면 수정, 속성과 크기의 지시가 있다면 역시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 3번 연습 문제도 여러분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원형에서 파이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 있게 조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위치를 변경할 파일을 선택하는데요. 파이 한번 선택, 다시 한번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 파이만 선택되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여기에서 쪼개진 원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5% 정도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조금 더 띄우겠다 하면은 여기를 다시 선택 더블 클릭해 주면 다시 이렇게 쪼개진 원형 설정할 수 있죠? 여기를 10 정도를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조금 더 떨어져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요즘에 원형이 주로 출제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넛형에 대해서도 문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0으로 다시 입력해 놓고요. 이걸 변형을 해 볼게요. 차트 종류에서 아래 원형에 도넛 모양 있죠? 도넛형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변경되죠. 아니면 처음 만들 때도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삭제하고
구분과 비중을 선택을 해서요. 차트를 만들 때 바로 도넛형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원형에 있는 도넛형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거는 필요 없고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차트 레이아웃 세 번째 거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위치는 알아서 조절해주면 되고요. 원형이 아닌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을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레이블 내용, 이것은 백분율 값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아래 나타나던 레이블의 위치 바깥쪽으로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이걸 조절하라고는 따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일부 파이만 따로 선택해서 튀어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선택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화면을 조금 크게 하고 선택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선택을 이렇게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서 쪼개진 도넛 있죠? 여기를 10 또는 5 입력을 해 볼게요. 5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보기는 다시 폭맞춤으로 여기에서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형 차트하고 도넛형 차트 만드는 방법은 이해를 했죠? 그러면 나중에 몇번더 연습을 해보면 2차원 원형이나 도넛형 차트 모두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1, 2, 3번 혼자서 지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 파일은 저장해서 풀이 결과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